반가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15회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기간 1년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의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려는 의뢰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러면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면제권이 적용되고, 그렇죠. 환산보증금이 9억이니까 예, 2019년 4월 1일부터 서울은 9억,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면제 적용이 되고, 그후 월차임을 30만 원 증액하더라도 계속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7억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가 인정된다. 이게 X네요. 30만 원을 증액하면은 환산보증금이 9억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후 월차임을 100만 원 증액하더라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 보장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원래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 면제는 받을 수는 없지만 9억을 초과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요. 민법에 착오로 취소를 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또 상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월차임을 100만 원 증액하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법무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주어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게 3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게 3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해설을 일단 한번 볼까요? 해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해설을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20번입니다. 15회 문제이지만 지금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전부 현행 법령에 맞게 제가 옛날 내용들은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자격증 및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험에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대통령령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시험 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딱한번 정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정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예,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일산 동구라면 일산 동구청장이 이 구청장이 되겠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장이 아니라 일산 동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하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예. 자격증은 시도이사가 교부하는 게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하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증을 등록관청이 줬기 때문에 재교부는 예,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자격증은 시도이사가 재교부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죠? 다음 달 10일이란 말이 없다고 해서 4번을 X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뭐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X겠지만, 통보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예,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되겠죠? 처음에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줍니다. 그러나, 분실해서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 당의 지자체조례라고 하면 시도조례가 되겠죠?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며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예, 중개사무소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 면적이 아니라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교육장, 실무교육 위탁받으려면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2번 실무교육 내용은 실무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이거는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이게 X네요. 원래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였는데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인중개사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세 개는 사정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이나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 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2번이라고 했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